안녕하세요.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갑진년은 청룡해입니다. 그래서 청룡같이 모든 일사가 제대로 탁탁 풀리는 한 해가 되시고요. 작년에는 너무너무 힘든 한 해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다 떨쳐버리시고 청룡해에 청룡의 여의주를 탁 물고 있는 식으로 하늘로 치솟을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들어와서 모든 분들이 대박을 터뜨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02년생. 지금은 차분할 때예요. 내가 계획은 하고 있어도 그 계획을 이룰 때또 실행을 옮길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은 더 필요한 시기가 되겠고요. 특히 사회로 진출하려고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을 더 많이 해서 한달 정도 뒤로 미루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은 내가 뭔가를 한다 그래도 자꾸 틀어져요. 그리고 사람하고도 자꾸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고 또 자중하시는 한 달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90년생. 무엇을 한다 그래도 마음은 천상이에요. 하지만 이번 달은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 진행하시는 게 옳은 거고요. 근데 새로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갈팡질팡하실 일이 있어요. 근데 너무 갈팡질팡하지 말고 내 마음을 조금 안정을 하시는 게 낫고요. 특히 싱글들, 혼자 있는 분들은 이번 달부터 좋은 인연이 자꾸 차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만나는 달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성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78년생, 갖고 있는 것도 내가 자꾸 냈다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조금 눌러야 돼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그런 것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뭐다 하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다 보니까 자꾸 툭툭 내버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안정을 조금 시켜놔야 직장에서도 내가 생각지도 않게 훅 사표를 던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그 마음을 조금 이렇게 다독다독거리시고 남의 말보단 내 고집 좀 귀를 막아야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금전에 또 손재수가 들어오니까 그거를 조금 조심하시고 내 귀를 조금 막는 달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66년생 갖고 있는 것은 너무 많은데 더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죠. 사람마다 그 욕심이 한도 없고 끝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내 손에 다쥘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자중하시는 게더 좋고요. 누군가가 뭔가를 하자, 뭔가를 이루자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고. 하지만 이달에는 먼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중순 넘어서 생각지도 않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먼길 가실 일이 있는데 그때는 될수 있으면 가지 마시고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이번 달은 누가 뭐라 그래도 생일밥은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생일집을 가셔도 안 되고요. 까딱하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몸이 잠시 잠깐 아플 일이 있으니까 그거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54년생. 내가 결정을 잘할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혼자 고심고심한다고 결정될 일은 아닙니다. 이달 지나고 다음 달 지나고 앞으로 석 달이 돼야 그 결정이 뭐든지 날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결정보다는요, 심사숙고하시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 문서 쪽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사람한테 끌려다니면 나한테 손해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조심을 조금 하시고요. 또 하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자꾸 옆에서 누가 수석수석 되실 일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구설이 돕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조심하시고요. 사람을 견제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